아와이휴! 계십니다! 자, 오늘은 브레이크아웃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어떤 또 골 때리는 문제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레벨 96! 점심시간이에요. 컵라면을 끓여보세요. 아, 오늘 점심 급식이 그 메인 메뉴가 고등어구이 뭐 이런 거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컵라면 이럴 때는 컵라면이 질리긴 하지. 컵라면 끓여봅시다. 일단은 여기에다 라면 풀고 물 부어서 얘마 이거를 어떻게 끓여야 되지? 일단은 라면을 넣는 것까진 맞겠죠? 보자. 끓여야 되는데 끓이려면은 뭐가 있을까? 왠지 여기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저를 또 화나게 하려고 이렇게 또 안 풀릴까요, 문제가? 고정관념. 일단은 라면을 넣어요. 일단 물을 붓고. 자, 여기까지는 될 것 같은데. 물을 데피기만 하면 되거든요. 클릭하면 반응이 없어요.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에이블라 힌트. 컵라면에 뚜껑이 필요하죠. 뚜껑을 덮으라고? 뚜껑. 머리를 뜯어서 덮어? 이거 제 손가락으로 또 가려야 되나 본 모양인데?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네. 성냥개비 두 개를 움직여서 의자를 똑바로 놔보세요. 야. 아, 이건 쉽네. CDE는 EDF, EFH는 이건 무슨 규칙일까? CDE는 EDF, CDE는 EDF. 자, CDE랑 EDE 세 번째 자리랑 첫 번째 자리가 똑같죠? 그리고 D하고 D가 또 똑같죠? 규칙성 찾는 문제 참 어렵네요. 이럴 땐 뭐다? This is HF까지 맞았네. 왜 I지? 이대로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설명해 주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단 넘어갑시다. 갈 길이 바빠요. 판다를 찾아봅시다. 다 판다 아니에요? 상태들이 안 좋구나. 막 올라프도 있고 막 그러네. 와! 뭔데 이거? 어? 야, 이거 저번 숫자8에 이어서 엄청난 더 문제가 나와버렸네. 검은색 귀가 두 개 달려있는 예, 판다를 찾아야 돼요. 자, 이 시국에 사륜함 발동!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돼. 여기 있다. 여기 아니네. 얘인가? 너냐? 여기 있다! 까꿍! 박쥐를 재워주세요. 아, 이거를 쳐서 기절시켜서 재워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쥐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 동물이죠. 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밤을 만든 거 자체도 고정관념일 수가 있어. 좀 더 생각해보자. 이것도 태양을 가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뒤집어 봅시다. 점들. 아, 박쥐들이 그 거꾸로 매달려서 자죠? 가장 큰 수를 조합을 해보세요. 아, 이것도 그냥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9, 8, 7, 3, 2, 0, 0. 그래,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죠, 문제를. 어떤 낚시로 나를 또 낚으려고 한 걸까, 이게. 힌트 한번 볼까? Show me the hint. 무한? 맞네. 야, 요건 조금 어려웠다. 자, 성냥개비 두 개를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 저번에 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이거는 팔 쪽에 있는 성냥개비를 두 개를 갖고 와서 첫 번째랑 두 번째 팔에 있는 거 하나를 떼다가 6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붙여서 첫 번째 베개 자리는 9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0 있는 거를 살짝 올리면은 이것도 9가 되거든요. 그래서 996. 저번에도 그 찰나의 차이로 그 못 맞췄었는데. 힌트 한번 볼까? 세 자리 수라고는 안 했어요. 이거 고정관념 버리라고 하면서도 이게 어렵네 진짜. 잠깐만, 그러면은 여러 자리 숫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있는 거 두 개를 떼다가 3, 1, 1, 8, 1? 레벨 올라가니까 확실히 어렵다. 잠을 잘 시간이에요. 불을 꺼주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불이 들어오지 지금? 연결을 하면 안 되고 떼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데? 뒤집어봐. 뒤집어도 안 되고 연결을 해도 안 되고요. 불을 꺼달래요. 뭐지? 기기를 뒤집어서 화면을 덮으세요? 뭐야 이거? 이거를 해서?
아니 이거를 힌트를 안 보고 어떻게 맞춰? 이게 덮을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무조건 힌트 보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파리를 잡으세요. 파리. This is 파리. 아 무빙 뭐야? 카이팅 뭔데?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자 이렇게 쳐서 잡는 게 아니고 왔거든요 지금. 헛 헛. 아우 짜증나. 이게 지금 터치를 하면은 무빙이 되는데 아까 보니까 약간 천천히 가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약간 느려졌을 때 탁 쳐가지고 잡는 것 같아요. 자 느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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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져라. 아! 아 안 잡혀. 열받아. 아 손가락으로 대고 해야지 되네. 아 이제 슬슬 화남을 넘어서 고통스럽기 시작했어요 이 게임. 레벨 105. 어떤 게 가장 저렴할까요? 어떤 게 가장 저렴할까? 9달러. 4달러. 4달러. 4달러짜리. 어 뭐야? 오케이. 4달러. 한 번 더. 누굴 먼저 구해야 될까요? 네 잠을 좀 깨라. 정신 차려. 얌마! 일어나. 에잇. 흔들어서 깨우세요. 아 맞네. 깨워야 되는 게 맞아. 얘 이 자식부터 깨워야 돼. 일어나 임마! 일어나! 일어나요. 한 획을 그어서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보세요. 이제 슬슬 패턴은 비슷해지고 일단 문제 자체를 한 번 더 꼬는? 예 그런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보세요. 550이 되려면 오록이었는데. 자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과일을 터치하고요 이어서 육각형. 자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과일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하나 둘 과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육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어 마름모예요? 마름모 별이 아니고? 아 I got it. 이게 마름모도 되고 정사각형도 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과일 터치하고 육각형 이렇게. 훌륭해. 잭은요 주스가 마시고 싶어요. 주스. This is my juice. Juice. This is my hint. 주스를 마시기 전에 흔들어서 줘야죠. 왜 흔들어서 주죠? 왜 흔들어서 줘야 돼요? 나 이해가 할 수가 없네. 뭐지? 인싸 개그인가? 인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가? 아, 또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들을 이루고 싶나요? 이런 거 다 낚시일 것 같아요. 소원. This is my 소원은 세계 여행도 아니고 부자 되기도 아니고 예뻐지기도 아니고. 이 문제는 말이죠. 선택을 누르는 것처럼 예, 고정관념을 강요하지만 This is my 편견을 박살을 내라는 그런 문제군요. 그러므로 저는 힌트를 보겠습니다. 어? 그렇지. 맞네. 한 개만 이루라는 법 있습니까? 예뻐져가지고 유튜브 조회수 1억 뚫고 부자 돼서 세계여행 가겠습니다 저는. 메뉴를 터치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세요. 메뉴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요. 이게 문제야? 이게 블락이야? 이게 문제냐고? 이게 블락이라고? 메뉴! 어딜 낚시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Thank you. 상자를 열어보세요. 상자 뚜껑 열어주세요. 뚜껑. Nope. 야 이건 뭘까? 상자를 열려면요 뒤집어서 뭔가 흔들면 나올 것 같은데. 요. Drop the hint. 창쪽을 열려면 당연히 양쪽을 잡아야겠죠. 아 잠깐만 열려면은 밑에 부분을 잡고 상자를 코드로 열어 제끼는 거야. 아. 자, 한 번 더 답을 계산해보세요. 1, 1은 5, 2는 15, 3은 215, 4는 3215, 5는... 이건 쉬운 거 같은데? 4, 3, 2, 1, 5. 이건 쉽네요. 네, 뭐든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지금 포크가 다르고요. 그리고 점, 쿠키 위치 다르고요. 색깔 다릅니다. 네 개? 에라 몰라. 하나씩 올려봐. 응? 응? 해볼 때까지 해보자 그래. 7개. 8개. 와! 아이 뭐 어이 뭘로 가든 그냥 정답으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것도 낚시겠구만. 파란색 10번.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오. 파란색 버튼. 아 이거 낚시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레인 아웃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정말 어이없고 골 때렸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